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바이오심사 전문가 남경탁입니다. 그 휴식 전에는 그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감이 있었는데 휴식을 하고 나니까 시간이 좀 당겨져서 저도 오늘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시간이 조금 더 당겨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질의응답을 좀 풍성하게 할 수 있거나 식사를 조금 더 빨리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작년 12월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그 허가심사 면허 설명에 대한 피드백을 좀 드리려고 발표자를 좀 준비해봤고요. 작년 12월에 여기서 한 100여 개 업체에서 한 200여 분 정도가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바이오생약심사부 업무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허 만족도는 기대치보다는 조금 수치적으로 보면 좀 낮아 보이긴 하는데 10점 만점에 3.3점이 빠지는 성적을 보였고요. 이 민원 만족도는 평소에 바이오생약심사부라는 일을 하면서 이 정보미들한테 느끼는 만족도를 이제 평가해 주신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바이오생약심사부 직원들이나 업무의 성격이 전문성, 투명성이랑 친절도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심사자가 바뀌거나 또는 뭐 심사자 간의 눈높이나 이런 일관성 부분이 조금 불편하다는 의견이 불만의 요인으로 파악이 좀 됐고요. 또 제일 핵심적인 것은 민원 일정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잘 안 지켜진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불만 요인들이 있으신 걸로 파악해서 저희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당일 민원 설명회 자체에 대한 만족도도 같이 이제 설문을 해주셨는데 10점 만점에 7점, 4점 정도를 주셨고, 당일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가 되겠는데요. 내년에 허가심사 설명을 하면 어떤 걸 다뤘으면 좋겠니? 이런 질문에는 19년 업무 계획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작년에 했었던 일을 어떻게 너네가 하고 있는지를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 바이오생약심사부의 발표 일정도 업무 계획을 조금 더 비중 있게 설명드리고 작년 했던 내용을 잠깐 피드백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요 장표에서 잠깐 설명드릴 것은 아마 피드백에 대한 것들에 대한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그런지 저희가 이제 15년부터 계속 1년에 두 차례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설문율이 50%를 넘는 해가 없더라고요. 작년에도 50%를 조금 이제 밑도는 수준이었고, 이제 항목을 작성해 주시는 것도 96분께서 제출해 주셨는데, 이제 실제 답변을 좀 해 주신 내용을 보면 70분 정도에서 한 30% 정도 응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드백을 좀 잘 드리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좀 보여드리면 조금 더 발전적으로,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요. 다음 내용은 건의사항이 그 당일 설명에 있었던 발표 내용 중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라는 항목이 하나 있고요. 또 그 다음 내용으로는 그것 외에도 일반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항목을 두 개로 저희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말씀드릴 것은 발표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년에도 마중물 사업에 대한 소개를 많이 드렸었는데 초기 단계에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부서적 한라인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당부를 주셔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일단 대표 메일을 먼저 만들어서 한라인을 운영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은 오늘 설명회 전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되는 게 아마 올해도 재개정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연말이 되면 어떤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또 설명드리는 기회가 생길 텐데요. 그때 가이드라인 컨텐츠뿐만 아니라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가이드라인 이해에 도움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가이드라인의 성격에 맞게끔 가능한 경우에는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슬라이드랑 다음 슬라이드에 한 줄씩 있는 것은 각 개인이 주신 의견을 모두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나머지 이제 만족도에 숫자 표시를 해주신 분 이외에 의견 주신 것은 모두 지금 기술에 놓은 의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표 내용 관련해서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허가심사 관련된 업무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건 그냥 의견을 주신 순서대로만 해서 내용으로 이미 분류를 하진 않았고요.
가장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일단 그 소위 법적 처리 기한은 지켜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언제 보완이 필요하다라든지 하는 연락을 드릴 때 민원 지연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이제 있었고요. 이제 기술해 주신 분 한 분이 계셨는데 만족도랑 이제 같이 조인해 보면 이제 그런 그 예측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저런 것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담당자 간 일관성이나 자료심사 연속성 확보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문이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좀 질문을 다시 드리지는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허가 변경이라는 민원사항을 좀 특정해 두셨고 허가 변경을 할 때 이제 국내 대조소의 경우에는 지방청에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본부랑 이렇게 3자 미팅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미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 그 특정 민원에 이렇게 포커스되는 것들은 원인을 좀 파악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상담할 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팔로우 해줘서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상담을 하게 되는 그런 고민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제안이 좀 있으셨고요. 이건 또 다섯 번째는 이제 수입 품목에 대해서 좀 이제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특정 제재를 언급하시면서 국제조화에 대한 노력을 조금 했으면 좋겠어 규제 측면에서 그런 제안이 좀 있으셨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는 아래 이제 그 제조방법 작성 예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제조방법이나 제조방법 변경과 관련된 또는 최초의 제조방법을 기재하는 것과 관련된 또 그 기재 사항에 대한 근거자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된 불편 사항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원 지연 협의 기한 불편과 마찬가지로 보완 요청이 이제 순차적으로 되다 보니까 처리 기한이 수년되는 그런 것들 좀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의견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달라는 요청도 한 건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세포 배양 활용의약품이라는 용어로 이제 제안을 좀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런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형식이 좋겠고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를 좀 공개해 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의견이 좀 있으셨고요. 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의견 중에 이제 인력이 좀 증원돼서 눈치 안 보고 좀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이런 의견 있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시스템과 관련해서 ECTD를 저희가 이제 의무화하거나 권장 드리고 있는데 다른 규제기관에 제출한 내용들이 그대로 가감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호환성에 대한 부분들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제안 주신 전체 내용입니다. 가감 없이 다 이제 있는 내용이고요. 답변을 명확하게 드리면 좋을 텐데 개념적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명확하게 업무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약간 정성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한라인이라든지 소통과 관련된 부분들은 앞서서 이제 5.6 영역에서 업무 계획에 대부분 녹아날 수 있도록 저희가 반영을 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원 지연 협의 불편에 대해서는 저희 바이오 심사조정과가 이제 생긴 지 딱 2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만으로 2년 이제 두돌배기가 됐는데요. 저희가 뭐 특히나 뭐 개인적으로나 과차원에서나 계속 협의를 보내는 현황을 이제 분석하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시적으로는 예전보다는 좀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100%를 못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부끄럽게도 한 70% 정도 수준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법적 처리 기한이나 협의 기한은 아니지만 내부적인 기준을 운영하고 있고 그걸 이제 공개해 놓고 있는데 예를 들면 115일짜리 민원이면 3분의 20쯤 정도에는 보완을 요청드리면 좋겠고 나중에 이제 한 100일 정도에는 허가상 윤곽이 좀 잡으면 좋겠고 115일 전에 처리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이제 내부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준수율이 지금 70%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그 70%에 대한 원인 중에 뭐 특정 제재에 대한 언급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앞선 민원들을 또 처리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인력 문제가 여러 가지가 좀 종합적으로 꼬이다 보니까
어느 날 오늘부터 마음을 먹으니까 100%로 바뀐다 이렇게 되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든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처리 기한이 다 돼서 검토가 되는 환경을 좀 바꿔서 초기 단계 검토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다음 설명회 때는 조금 더 개선됐어요 또는 100%를 달성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담당자 일관성이나 심사 연속성 확보 노력은 아까 여러 가지 분해나 소통 활동들을 통해서 일관성을 향상될 수 있는 노력들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 지방청간 조정 기능 강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건건이 품목 허가 신청하시는 모든 건에 대해서 미팅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미팅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분명히 어떤 에러 사항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렸으면 좋겠는데 두드릴 데가 없다라는 에러 사항인 것 같아서 저런 사안들이 있는 경우에는 바이오심사정의과 연락을 주시면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들랑 협의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을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상담의 부분은 이제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민원 상담을 하는 경우에 이제 질문이 조금 더 구체화되거나 하는 경우에 피드백을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다라는 또 경험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항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잘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잘할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요렇게 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답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약간 개념적으로만 얘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상호간의 면 상담을 이제 그냥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면 상담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상담만으로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잘 서류를 정리하셔서 사전 검토로 명확하게 검토 의견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 국가 규제기관과의 국제조합 부분은 다른 부분은 이제 허가 심사 때 필요한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 귀결이 제조 방법 기재 수준과 그 제출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불편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다 국제조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정 품목이나 개별로 들어가면 이제 실제 자료를 요구하는 수준이나 문서하는 수준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해소될지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업무계획에 올해에도 제조방법에 대해서 세포유전자치료제랑 유전자제조합의약품 분야가 다시 제조방법 표준기재사항이랑 제조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그 방법들을 찾아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에 대해서가 아니라 과정에 좀 인볼브를 하셔가지고 같이 조금 조화되는 형태에 나온 것,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같이 협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가이드라인도 협의체를 운영해서 의견 조회를 드렸다고 이제 한 가이드라인이긴 한데 이제 결과물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을 많이 토로하고 계시니까 올해 사업이 진행될 때는 과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근거나 사례를 중심으로 좀 의견들이 모여서 국제조화된 형태가 만약에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그 세포배양 활용의약품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요청권은 이런 가이드라인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이드라인은 매년 10월경에 한 1개월 정도 가이드라인 수에 대해서 의견 조회를 해서 수를 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임의로 가이드라인 재개정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심의 과정을 통해서 내외부 의견 수렴과 심의 과정을 통해서 가이드라인 발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 필요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좀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제안 주신 분들이랑 제안 주시지 않은 일반인분들한테도 그 가이드라인 재개정 여부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제정 시에 협의체 구성하는 부분도 저희가 협의체가 필요한 가이드라인들 대부분이 이제 그렇긴 한데 협회를 통해서 보통 이제 그 전문가를 추천을 받아서 같이 이제 만들어 나가는 가이드라인 대부분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마 그렇게 참여 기회가 있지 않거나 뭐 그렇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오후에 있는 다이나믹 바이오 같은 데서도 정보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체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협의체 구성원 정보도 협회나 직간접적으로 지금 이미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력 증원은 저희도 수시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제 업계에서도 이런 기회가 될 때 저희 인력이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시점이긴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의약품 통합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민원을 다루는 전자민원 시스템이 조금 혁신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이제 노력하다 보니까 최근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심사들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업체분들도 지금 민원 신청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가능한 빨리 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시스템에 ECTD 호환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희가 그 제안 주신 의견은 불편사항이든 이 바이오품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건의사항이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피드백을 드리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검토해서 충분히 소통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다시 피드백 드리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